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주에 리치 브라이언의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슬슬 유행이 돼가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보이가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을 올렸고 요즘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 아티스트인 바로 어드리 누나의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도 올라왔죠? 게다가 이번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 중에 한 명인 아나키의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이 올라왔습니다. 아야, 야 이거 무슨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약간 이게 밈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집에서 혼자 놀 수 있을까라는 거를 서로 경쟁하듯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유튜브 속에서 이렇게 굉장한 또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에서 각 나라별로 래퍼들이 어떠한 자신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나키의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익숙한 멜로디니만큼 한번 또 빠르게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restler처럼 마스크를 벗는데. 그렇지, 세상이 미쳐가고 있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것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서로의 그 체감이 조금은 다르긴 한 것 같아. 예. 아, 나는 되게 웃긴 게 아나키의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저도 좀 꽤 많이 봤지만 가장 좀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나키는 그냥 제가 보면 항상 되게 좀 카리스마 넘치고 뭔가 이런 더보이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 비디오는 유쾌한 느낌을 많이 자아내게 하는 것 같아. 그래, 페이스타임으로 이제 얘기해야지 뭐. 그쵸. 우리 모두 다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옷을 사고 있죠. 아, 맞아요. 직접 매장을 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자, stay home, stay safe입니다, 여러분. 아나키의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비디오를 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래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좀 유튜브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들은 거의 다 비슷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일단은 뭐 래퍼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뭐 힙합 아티스트들에게는 뭐 자비를 베풀거나 하지 않잖아요. 노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달라졌지만 래퍼들의 삶도 바이러스 때문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 집에 있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뭔가 먹을 거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옷을 사고 싶다던가 그러면은 결국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정 나가서 뭔가 생필품 살라 그러면 뭐 집 앞에 편의점 가는 정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본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심하지 않는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렵죠, 이 지구에서. 그 정도로 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전문가들은 여름이면 이제 기온이 높아져서 바이러스균이 죽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건 모르죠. 여름이 가봐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참 이 도쿄 드리프트 이 곡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화제의 곡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퍼렐이 만든 비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비트를 옛날부터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리치 브라이언이 던진 부메랑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래퍼들이 그 부메랑을 잡고 다시 계속 바톤 터치하듯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도쿄 드리프트 프리스타일을 올릴 래퍼가 또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에는 없나? 한국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